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 트레이닝 중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홍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 트레이닝 강의 준비했습니다. 10월의 책, 성공의 8단계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은 결단이다에 대해 강의해 주실 최하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최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 현실 점검하고 꿈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결단, 그리고 명단 작성, 접촉과 초청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69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네, 열정적인 결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청년이 이웃의 권유로 벌목공을 추천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제법 나무를 빨리 베었고,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청년은 벅찬 마음에 중얼거렸어요. 아, 나 정말 타고난 벌목공이구나. 내 적성을 몰랐는데, 정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나무를 베게 됩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은 청년은 이튿날도 1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도 미루고 열심히 했지만 그날은 3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쉬엄쉬엄 했는데 1등을 했는데 왜 3등을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정말 잠도 안 자고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했는데 10등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청년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 벌목공에게 가서 물었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선배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끼가 너무 무뎌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년은 도끼를 가는 것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일만 했던 거죠. 무뎌진 도끼날로 힘만 쏟았지 능률이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71페이지. 네.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끼날을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항상 훈련시키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열정이란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밑에 줄에 열정만 믿고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식지 않는 진정한 열정을 품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도끼날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도끼날은 세 가지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적 결단, 두 번째 외적 결단, 세 번째 대가 지불 그리고 집중인 것 같습니다. 내적 결단은 정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인 거고 외적 결단은 알고 계시는 나의 외모를 가꾸는 그런 결단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가지불과 집중이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바꾸고, 그리고 내가 취미생활 즐기고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면, 나의 대가지불, 내가 결단하는 게좀 흐려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 네, 이렇게 이세 가지를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밑에 진정한 열정을 낳는 도끼날 갈기. 여기에서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발견하고 결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성공적 태도와 자세가 형성될 때 진정한 열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이 사업은 마라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집필한 책 책을 읽고 그리고 강연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도끼날의 한쪽은 시스템, 그리고 반대쪽은 제품. 이렇게 양면이 잘 다듬어져야 사업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한 권의 책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단락에 보면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스토우 부인이 쓴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란 책을 읽게 됩니다. 흑인이었던 톰 아저씨의 비참한 치유를 보고 흑인 노예 제도의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흑인의 편이 돼서 많은 백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는데요.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를 쓴 스토우 부인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옳은 일을 실천했을 뿐입니다라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권의 책이 운명을 바꾸게 된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열정적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아래 회색 박스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명심해야 할게 있는데요. 첫 번째, 고정관념 버리기.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그만큼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공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고요. 그리고 긍정 에너지가 안될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릴 것을 버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잠을 적게 자든, 좋아하는 취미를 좀 버리든, 불필요한 스케줄을 이렇게 버리는 이런 세 가지를 결단할 때 명심을 꼭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결단은 등산이나 마찬가지로 매번 결단을 해서 시간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단을 쌓아서 행동을 빠르게 실행해야 성공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집중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도둑 같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천 도서를 매일 읽기. 추천 도서를 읽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훌륭한 책이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나 옆에 여기 밑줄 치겠습니다. 같은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독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통일성을 이루고 팀워크를 갖게 하는 데 좋다. 그래서 선입견과 왜곡된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추천 테이프를 매일 듣기. 여기서 간편한 방법으로 배우고 싶다면 가장 빠른 지름길인 테이프를 듣는 일입니다. 녹음 테이프를 듣는다라는 것은 운전을 하거나 휴식 중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도 이동하면서 이 녹음 파일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듣기보다는 이동하는 30분, 1시간 이 타임에 음악 대신에 내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뭐 영양 강의면 박종자 스포님의 영양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거죠. 여기에서도 77페이지 보시면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경험보다 시청이, 그리고 시청보다는 청취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테이프를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첫 번째 그 단락에 보면 비즈니스의 성패는 습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라는 부분을 밑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미팅과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초기 사업자일수록 사업 정보를 접하고 모방하고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밑에 단락에 밑에 줄에 사업 개념과 시스템을 한눈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데, 초기 사업자분들 시간 잘 내시나요? 잘안 내시죠? 저도 초기 사업자 때 시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업자든 부업자든 나의 하루 주간 스케줄을 작성을 해보시면 나의 하루 중에 헛되게 버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거를 알뜰하게 나의 시간을 활용한다면 분명 투자 할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그 시스템이 정말 나의 일과 같이 빠지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에 밑줄 긋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팀워크와 복제 사업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2년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참석하다 보면 시스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며 어느새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79페이지. 네. 밑줄 긋겠습니다. 책을 읽거나 테이프를 듣는 것이 사업의 필요 조건이라면 사람을 만나는 미팅은 사업의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사업 설명하기. 네, 두 번째 줄. 효과적인 사업 설명이란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을 말한다. 네, 바로 밑에 줄에 네, 밑줄 긋겠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업 설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결국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자신의 사업의 주체가 되는 1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에 제품 애용은 기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애용에 좀 동그라미를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용과 이용은 다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애용은 좋아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용은 대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롭게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제품을 애용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보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 제품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제품 그 구매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제품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여기 제품에 대한 박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로잉업 그룹에 제품 자습서 나온 거 아시죠? 그책 정말 무슨 백과사전 같아요. 그 책만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품에 대한 박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노하우를 습득하고 팀워크를 다지고 전문가로 변신하고 제품 애호가로서 소비자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면 성공은 비로소 코앞에 다가와 있다. 무엇이든 듣고 보고 실행하고 가르치다 보면 내 것이 된다는 원리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논란 비즈니스 스쿨. 두 번째 줄에 네트워크 마케팅 첫 번째 가치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열정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훌륭한 가르침에서 나온다. 이 훌륭한 교육이란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실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8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런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더 강해져서 두려움과 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밑에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 열정적인 결단을 한다. 이런 영향력이 뿜어나오는 곳이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 교육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8페이지에 비즈니스의 생명선은 명단 작성. 네, 8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자연스럽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명단에 올리고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가 사업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안할것 같고, 이 사람은 할것 같고. 근데 할것 같은 사람이 꼭안 하고, 안할것 같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명단을 1단계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A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면이 있어서 사업을 소개할 만한 사람.
2단계 그룹, 저희는 B그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90페이지.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 3단계 그룹, 저희는 C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C그룹의 명단을 B그룹으로, A그룹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관계식을 또 통해서 네, 명단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만남이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지 모른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랫달락. 수준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꿈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좋은 사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네, 대부분 명단 작성을 다 하실 텐데, 예전에 제가 처음 초기 사업 할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1. 핫버튼, 2. 제품, 3. 회사, 4. 보상, 5. 사업 설명, 이렇게 해서 그 명단 끝에다가 이 번호를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쓰니까,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제품 이름 들어가거나 제품 설명을 했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날 때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회색 박스 명단 작성의 유형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95페이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유와 명단 작성. 여기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유는 더 많은 수입을 원하거나 자유시간을 갖고 싶고 노후 대책 그리고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직장의 감시와 통제가 싫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는 공통적인 매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했을 때 충분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따뜻한 격려와 인정은 상당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한다. 아마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제일 밑에 밑줄 그을게요. 누구든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명단에 올리고 약속을 잡아서 적어도 한번 이상은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97페이지에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 네, 두 번째 단락. 당신은 꿈을 이룬 사람에게 꿈을 되찾게 해주는 도우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드림 드라이버이다. 저희는 드림 드라이버라는 거죠.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잠재 고객을 만나고 사업 소개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접촉과 초청이다. 접촉과 초청을 위해서 올바른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한데요. 두 번째 줄에 사람이 존중되고 사람이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밑에 이 회색 박스에 마음가짐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99페이지에 사업적인 접촉을 여는 대화가 필요하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상대의 마음을 열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이 안고 있는 현재 상황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과 금방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친밀함을 나눈 후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사업적인 초청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게 내용을 이야기해버리면 이미 다 들었는데 뭐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인 관계를 위해 12가지 성공 포인트. 여기 1번부터 12번을 보면 뭐 열린 마음, 귀 기울이고 예의와 공손, 신뢰를 쌓고 적을 만들지 말고 상대방을 입장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 뭐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마음을 네,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이 대인관계에 정말 꼭 필요한 12가지의 그런 성공 포인트 중에 성공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와 자신감이 이렇게 배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언어는 결국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103페이지에 전화로 하는 접촉, 폰 스크립트를 활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준비 없이 전화를 시도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상대방 반응에 당혹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약속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 초기 사업자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후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전화를 무턱대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폰 스크립트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회색 박스에 전화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5가지 실패 포인트 이 부분 꼭 읽어보시고 이 실패 포인트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회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팅 장소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06페이지, 107페이지 폰 스크립트와 그런 예시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109페이지,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 두 번째 줄에 거절을 당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지만 반대로 논쟁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처음 당신이 이 사업을 접했을 때 생각을 하면 거절에 대해 좌절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도 유사한 비즈니스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거의 한 1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그랬는데 저 사람은 더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리더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업에 동참시킬 수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110페이지에 끝에 거절을 즐겨라. 이 책도 있잖아요. 저희 요거 밑줄 좀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0페이지와 111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 113페이지에 이런 Q&A가 있으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스폰서님도 좋고,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씩 내 입으로, 말로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14페이지에 접촉과 초대의 최종 목표는 그룹 리더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5페이지에 많이 접촉할수록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많이 초대한 만큼 많은 사람을 후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그룹 리더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인물에 집중하여 시스템대로 멘토링을 해주어서 그룹을 성장시켜 나가면 된다. 이처럼 접촉과 초대의 최종 목표는 그룹을 효율적으로 이끌 그룹 리더를 찾는 데 초점을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나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결단이다라는 거죠. 책은 나에게 동기부여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통일성을 이루는 팀워크를 갖게 해주게 된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시스템은 성공자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바로 도끼의 나를 가는 그런 시간인 거죠. 만약에 내가 그 도끼의 나를 갈았다면 사업 설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그 사례로 공유하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애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명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전 그 비전 세미나에서 안시어스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미래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가면 성공자분들도 있고 저희 스폰서님들도 있잖아요. 꼭 먼저 성공하신 스폰서님 옆에 딱 붙어서 저희가 상상하는 그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될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이세요. 적절한 후속 조치, 그리고 균형 있는 팀워크, 그다음에 성공을 따라하는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최하진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 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10월의 책 성공의 8단계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홍채인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